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이 고급 과정입니다. 고급 과정에서는 statistics, 통계학하고 그리고 컴퓨터 과학, CS입니다. CS용 수학, 그리고 AI용 수학 이렇게 세 개의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컴퓨터 과학에서 쓰이는 수학과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쓰이는 수학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분야가 아주 특정하게 돼 있습니다. 그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 뿐이지 크게 뭐 위에 있는 것들과 다르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어떤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만큼 수학을 파고들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.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렇게 해서 수학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초등 1년차부터 대학 과정, 대학 한 2학년 정도 수준까지 수학 전공 대학생 2학년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강의가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. 현재 녹화된 것은 아마 거의 한 6, 7 정도 단계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이제 아마 8, 9 수학은 제가 물론 녹화는 제가 합니다만은 원고는 다른 분이 써주고 저는 그 원고를 읽을 뿐이기 때문에 원고가 아마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을 겁니다. 완성이 되는 대로 쭉쭉쭉쭉 진행해서 2018년도 내에는 여기 EMS 16번까지 녹화를 다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